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충남 천안에서 네 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열어 충청권 당원들의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일주기를 맞아 충북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유족들은 실무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각각 2억여 원과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